여기는 홀길이 있는데 그저 생략해서 대강 우리의 순서를 아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청회의 밖에서 오늘 행사를 청하는 이런 의의를 갖겠습니다. 집례헌관 및 제집사 호창설입니다. 제가 호명할 테니까 네하고 대답해 주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혼 형식 앞으로 나오시고요. 존칭 약하겠습니다. 아헌 승덕 앞으로 나오시고요. 종원 영선 대축 광식 집례 봉섭 여기 있습니다. 전사 성호 앞으로 나오시고 봉작 영종 전작 태일 사준 제도 찬인 강천 이사입니다. 헌관, 초헌관, 재물진설, 점시흙을 환출하겠습니다. 초헌관 가셔서 재물진설한 걸 살피고 나오십시오. 꼭 조금 들어가셔서 잘 살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십시오. 축관이에요. 대축은 폐를 받들고 축문하고 같이 향안전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폐 준비했어요? 폐. 갖다 놨어요? 그러면 대축이 옆에 있으면 축문하고 폐를 갖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해졌습니다. 다 이미 갖다 놨답니다. 그런 순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집례 찬인 선치 배위. 집례하고 찬인은 배위에 나가겠습니다. 찬인하고 집례가 관수 세수가 끝났습니다.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찬인 인 대축 및 제집사 취배위 헌관은 아니고 저 찬인하고 대축을 찬인을 안내해서 제집사 안내하십시오. 배위로 오시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저 따라가세요. 재배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괴 무릎 꿇고 재배 배흥배흥 평신 일어서세요. 그다음에 관세위로 안내하셔서 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럼 각 추위 원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될수 있으면 뒷걸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둔부를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러셔도 되죠. 예. 자리 안. 걱정 마시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대축과 찬이는 시조 영단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축관의 영단전에 앞에가 쓰세요.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같이 두 분이 쓰세요. 들어가셔서 이제 영단 점화하고
인계복의 변두 환출, 점화하고 인계변두 다 뚜껑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둘이 나눠서 하세요. 한 분은 점화하시고 한 분 뚜껑 여시고. 예. 두 분이 같이 하세요. 대축도. 좁쌀 기장 또 건어물 건물 또 이걸 전부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거 계세요, 거 계세요. 내가 하나 내려가시죠. 그 강복이 나가세요. 자리에 돌아가세요. 강복이 하세요. 자리에 돌아가세요. 찬이는 초원관 앞에가 쓰세요. 근구청 행사 오늘 행사가 있는 걸 얘기하죠. 예, 올리겠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 한 것이 청외의 밖에서 오늘 제를 올리겠다는 걸 고해 올릴 겁니다. 이걸 청외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폐를 올리는 행전패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찬인인 초원관 예 관세의 찬이는 초원관을 관세위로 안내하세요. 손 닦으시고. 그 다음에는 향안전으로 안내하십시오. 초원관 향안전으로 안내해서 무릎 꿇으시도록. 향안전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고. 무릎 꿇으세요. 괴 봉작 사준 예 헌관 지우괴 전작 예 헌관 지자괴 사준과 봉작은 헌관 찬인 안내하세요. 오른쪽에 또 전작은 헌관 왼쪽에 가 무릎 꿇으세요. 사준은 아니에요. 사준은 아니지. 사준은 역성이 있고 아니, 봉작 사준 사준 아까 사준 봉작하고 사준 그 전사지 봉작 사준 네. 아, 사준하고 그 둘이서요. 사준이 먼저 들어가요. 사준 들어가요. 이따 저 제주 따를 거니까 무릎 꿇으라 했지. 무릎 괴 무릎 꿇어요. 아 여기 그렇게 무릎 꿇어요. 아니 여기 사준이 있어요. 아니 그 여기 그래 세 분 맞아요. 헌관 삼상향 관우지상 헌관 삼상에 하시고 관우지상 세잔 따르십시오. 그 안내해요. 찬인 헌관이 삼상에 하라고 앞에 다가가셔야지. 앞으로 다가가시고 봉작이 향 펴서 향을 드려야지. 향 셋 향을 셋 드리고 불 달래 드려야지. 가서 그런 것 좀 보고 얘기하는 게 사준이 할 일이야. 에? 전사가 그런 거 해야 돼. 가 보고 어떻게 돼야 얘기해야지. 전사가. 그럼 헌관 부복하시고 그냥 조금 나오셔서 부복하고 계시고 또 봉작은 잔을 내려서 사준이 따라요. 관우지상 할 걸 따라야지. 잔 하나 내려. 그러니까 봉작 들고 사주는 거 제주수를 따라요. 아니 전작기 있어요. 전작기 향이 있어요. 봉작이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사준이 거 수를 따르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헌관께 드려 그 잔을 헌관께 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올리고 관우지상 세 번 따르세요. 밑에
향상 앞에 세 번 따르고. 아, 다른 분들은 부복해 있고 헌관은 부복을 부복하셔요. 고동한 이제 헌관 부복하셔요. 예예. 그러니까 흥 이렇게 세우시고 평신 조금 해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무릎 꿇으십시오. 예. 두려움 없이 무릎 꿇으시고 무릎 꿇으세요. 대추 퐁배비 예헌관 지우회 대충 나가셔서 폐를 들으십시오. 폐 저거 갖다 드려. 그걸 갖다 드려. 그걸 갖다 드리는데 오른쪽에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헌관 오른쪽에 대축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어 그렇게. 예. 무릎 꿇으세요. 아. 그거 들고 계세요. 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집사자는 헌관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수헌관, 헌관, 수지헌패 이 받은 패를 헌관께 드리세요. 받으시고 헌패하십시오. 높이 들고 예 하시고 내리고 시조 대축은 그렇게 해서 대축을 도로 드리세요. 대축. 그러면 갖다 놨던 영 시조 영단전 전후에 갖다 놓으십시오. 예. 그게 이제 예물을 올린 겁니다. 할아버지께 예물을 올려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축은 강복이 하세요. 아, 뒷걸음에서 들어가세요. 뒷걸음으로 들어가세요. 자료 들어가세요. 예. 네. 그럼 대축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헌관, 부복, 흥, 평신, 강복, 헌관, 예, 네, 일으시고, 일어나세요. 평신하시고, 자료 들어가세요. 찬인인 헌관 취 배위 이제 찬인은 헌관을 배위로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헌관 배례 안 했잖아요. 집사 그 앞으로 한 발짝 나오세요. 네. 다 같이 나오세요. 헌관 다 같이 나오세요. 대충은 아까 하셨잖아. 같이 나오세요. 그렇게. 네. 헌관이 이제 고하서 저 재배 드리는 거야. 취 배위 헌관 급 재참재원 개재배 그러면 헌관이나 집사자나 참배원은 부복하세요. 부복. 이제 참신례 드리는 거예요. 인사드리는 거예요. 부복. 부복하세요. 우린 기왕 있고. 배. 흥. 배. 흥. 평신. 이를 쓰시고 헌관 각치 조금 한 발짝 물렀으면 되고 그냥 전작봉자 강복이 전작봉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따 또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것이 이제 청회의 찬인 오늘 행사를 제의를 진행한다는 걸 청신했고 고대 예물을 올려드렸고 고대 참신례 했습니다. 참신례.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작 초혼례 잔어 올리는 예를 하겠습니다. 초혼례를 행하겠습니다. 찬인인 초원관 초원관 앞에 가서 예 시조 영단 향안전 괴 안내에서 향안전 앞에 뭘 꿇으시도록 예 뭘 꿇으세요. 봉작 사준 예 헌관 지우 괴 아까 같이 봉작 전장 저 가서 오른쪽에 무릎 꿇으시도록 예 두 분이 가서 아니야 그건 또 있을 거야 또할 거예요. 사중과 봉작 들어가요. 또 전작의 헌관 지작에 천천히 가 천천히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거 아주 정중하고 질서와 절도 있게 천천히 걸어. 그다음 괴 하세요 괴. 이따 영정각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봉작 취작 사준 짐주 봉작은 잔을 받들고 저쪽 받들고 내리고. 그 다음에 사주는
짐주 따르세요. 봉작 수헌관 헌관 수지 헌작 봉작 헌관께 드리고 헌장하십시오. 헌장 높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전작한테 주십시오. 전작은 받아서 전위에 놓고 그 다음에 헌관은 부복하세요. 항상 부복입니다. 예, 그 부복해 계셔야 돼요. 서단 제1점에 놓는 거예요. 서단 제1점 서단 제1점 봉작 전작 사준 강복의 봉작 전작 사준은 자료 돌아오세요. 강복의 자리 돌아가시고 차원차원 뭐 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대축, 취축, 예헌관, 지좌, 동양괴 대축은 축을 받들고 헌관 왼쪽에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으세요. 축을 받들고 축을 저기 이제 들으셔야죠. 예, 그 취축입니다. 받드시고 봉축, 독축, 헐그레스가 모든 집사창 부복하세요. 부복하시고 부복하시고 축관은 독축하십시오. 축을 고쳐 갖다 놓으시고 거기 놓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 놓으시고 계세요. 재관은 부복 흥하십시오. 재관 일어나세요. 참재원하고 재관 일어나시고 그 앞에 그냥 계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축구 나이 일어나시고 평신하시고 헌관도 부복자에서 평신하시고 강보위 자리에 돌아가세요. 대축과 헌관 들어가세요. 야,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제 첫 잔을 올려드렸습니다. 3잔이니까 아헌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기지사하고 같습니다. 이거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이게 참고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아헌이 올리겠습니다. 찬인인 아헌관예 관세의 관수세수홀 안녕하세요. 이제 아헌관 시조영단 향안전에가 무릎 꿇으시고요. 시조영단에 무릎 꿇으시고 무릎 꿇으세요. 네. 그리고 괴니까 부복 안 하셔야 됩니다. 허리 펴시고 공수만 하세요. 예, 괴. 괴입니다. 그게 괴고 아까 부복하고 약간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괴하시고 저 찬인 축 똑바로 놓으세요. 축함에. 축. 날랐나? 저 축. 축. 축문. 그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놓으세요. 지금 자세 이게 헌관 지금 괴를 똑바로 하고 계십니다. 부복은 고개를 숙이는 거. 부복과 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셔서 이거 혼동 안 하시도록 봉작 사준 예 헌관 지우괴 봉작 사준은 헌관 오른쪽에 아까 같이 하면 됩니다. 가고 그래 전작은 헌관 왼쪽에 가서 무릎 꿇고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요. 아까 초원예 똑같은 방법으로 봉작은 취작 잔을 들고 그게 두 번째 잔이죠. 사주는 짐주하세요. 사주는 저 지주를 따르고
친구한테 꺼준 거예요. 예. 지금 켜놓으세요. 슬머시 들어가 켜놔. 켜놔, 켜놔. 슬머시 들어가. 꺼진 거예요. 슬머시 들어가 켜놓으세요. 꺼져 자꾸. 잔 받으시라고 그래. 잔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헌작하시고 높이 드시고 높이 드시고 예. 드리고 그 다음에 헌관을 부복하십시오. 부복. 예예. 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서단 제2점에 갖다 놓는 겁니다. 봉작, 전작, 사주는 강보위 하십시오. 들어오세요. 헌관 부복 흥평신 헌관 부복에서 일어나셔서 일어서십시오. 찬이는 헌관을 강보위시키십시오. 강보위 자리에 돌아가시게. 예. 잘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둘째 잔도 맛있게 들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잔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예. 찬인인 정원관예 관세의 관수세습을 정원관 안내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나와 헌관을 시조 영란전 향안전에 무릎 꿇으시도록 끝나고 무릎 꿇으세요. 저 자세입니다. 괴는 저 자세예요. 부복은 고개 숙이는 거고 그걸로 구분하 헌관들은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봉작 사준 예 헌관 지우 괴 아까 같이 봉작 사준 나가요. 또 전작 예 헌관 지주 괴 왼쪽으로 나가시고 아 여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오늘 또 소란하네 이거. 오늘 소란을 피네. 예. 봉작, 취작, 사준, 짐주. 봉작 아까 같이 마지막 잔입니다. 마지막 잔 들고 사준은 짐주, 제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헌관께 드리고 헌관께 드리고 헌관은 그 잔을 받아서 헌작하십시오. 높이 들고 높이 들었다가 숙여서 예. 잘 됐습니다. 그래 부복하십시오. 부복. 네, 부복. 서단 제3점에 잔을 올렸습니다. 봉작 전작 사준 강복위 봉작 전작 사준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야, 그래서 지금 헌관은 부복 흥평신 하십시오. 헌관 강복위 자, 그러면 전부 끝났습니다. 저 삼원예가 끝나요. 삼원예 약주를 다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찬이는 제 헌관하고 제 헌관을 배위로 안내하시오. 배위. 배위로 안내하셔서 배위 조금 한 발짝 안 이제 사신이 올리는 거예요. 안녕히 가시라고. 헌관 재배 공수하고 무릎 꿇으시고 공수 무릎 꿇고 배 흥 배 흥 평신 헌관 강복위 하세요. 아까 헌관들 잔만 올리고 재배 안 했죠. 근데 기사가 다릅니다. 초원강은 잔 올리고 바로 거기서 재배하고 나오는데 이번엔 초원 아헌 종원이 함께 재배하는 게 다릅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줄기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제 약주를 올렸고 고대 음복례를 하겠습니다. 복주를 마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찬인인 초원관 예 음복의 서양회
나가셔서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향안전으로 가셔서 서쪽을 향해 보시고 대추 승용 대충원 전내에 들어가셔서 작 일기 포 일기를 시작해서 초원관 왼쪽에 무릎 꿇으세요. 서양 교회 해야지 헌관 교회 그리고 장반이 장반 아 전사 장반 가세요 장반 장반 가져오세요 무릎 꿇으시고 그 대축이 들어가세요 그 전내 그 들어가셔서 올린 약주 한 잔하고 포하고 가지고 헌관께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저 쟁반 가져옵니다. 쟁반. 저 갖다가 놓고 저기 가자 대축 드리세요 대축 대축 네. 헌관 앞에 네, 헌관 제주입니다 이 영단제의 제일 으뜸 주인이시니까 공손히 보필하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아 저기 이제 포 포도 가져가요 포 포 있어요 아 예 예 나 안 봐 못 봤습니다 왼쪽에 무릎 꿇으시고 무릎, 아, 왼쪽으로 무릎 꿇으시고 이리 오세요. 왼쪽으로 와보세요. 왼쪽으로. 앞으로 가죠. 왼쪽에. 대축이. 좌측에 와보세요. 좌측으로. 야, 거기 앉으세요. 꿇어 앉으세요. 이렇게 잔 틀어 드리세요. 야, 야, 드려.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그 어디 잔이 있어? 있어요. 응. 시작하시고 응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고 포 드시고 앉아서 드려요. 시조 할아버지 온 홍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 초원관 수지 복주 하셨습니다. 허작 빈장 허작 축 수취 대축 수지 고초 환치 빈잔을 아까 놓았던 자리 돌아 갖다 놓으세요. 대추로 들고 네,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갖다 놓으시고요. 헌관을 부복하셔야죠. 그냥 부 아니에요. 부복하시라고. 아니 축은 그 안에 기세요. 내가 동작할 축은 대추 그 안에 기세요. 철변두 강복에서 철변두란 건 소위 변두를 조금씩 자리를 옮겨 놓으세요. 아니 저 그 뭐 과일 담았던 거 그런 거 있죠? 변두 마른 거를 담은 거 조금씩 옮겨 놓으라고 저쪽도 이쪽 그 조금씩 자리만 옮겨 놔요. 아예 저 뒤에서부터 해야지 앞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조금씩 옮겨 놔요. 예, 조금씩 옮겨 놔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 자료 나오세요 거기 계시고 그렇게 계시고 예, 초원관 부복 흥평신 일어나세요 헌관 찬이는 대축 초원을 강보의 자료 원자료 안내하세요 찬이 아까 헌관하고 찬인인 헌관하고 제집사 배우이 절할 자리 배우이로 왔는데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배우이 그래 그렇게 집사자도 이제 다 잡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라는 사신이 하는 겁니다. 처음엔 맞이한 참신예 잔을 다 올렸고 사신이 하는 건데 모든 헌관 집사자 제관 부복하세요. 배, 흥, 배, 흥, 평신. 할아버지께서 후손들의 예절을 다 받으시고
편히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셨어요. 사신 예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사는 망료 예가 있습니다. 분축하는 거하고 폐를 수비하는 거, 찬인인 초원관 예 망료의 북향 2부. 안녕하세요. 북쪽을 향하셨어요? 그냥 계세요. 그냥 계세요. 초원만 그냥 계세요. 그거 쓰셨어요? 예. 대축은 영단에 들어가세요. 대축 그 안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향안전에 들어가서 폐하고 축을 가지고 나오세요. 영단전 입봉 축폐를 가지고 나오세요. 폐도. 그것도 가지고 나오셔서 헌관 앞에 쓰세요. 헌관 지전. 여 헌관 앞에. 이쪽이에요. 헌관 앞에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감분 축폐 헌관 대축 강보에 감분 여기에 불태우래요. 축을 불사르세요. 폐도 불사르는 건데 우리는 안 살고 이 원폐도 불사르는 겁니다. 근데 축을 축만 드려야지 축. 야 드리고 축 잡으세요. 축 드리세요. 여기 드리세요. 여기. 드리고 그다 이것도 그다음에 강복이 하세요. 강복이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야 소재 모든 걸 깨끗이 태워야 영혼께서 받으시는 거죠. 축도 그 축의 내용 여러 가지 뜻을 소재해드려 받아서 옛날에 깨끗이 소재했습니다. 소재 불태웠습니다. 찬인 진 초원관 지전 찬인은 초원관 앞에가 쓰세요. 예필을 구하세요. 백예필. 됐습니다. 대축 찬이는 영단 내로 다시 들어가세요. 대축 들어가세요. 소화하고 불 끄고 나오세요. 자리에 돌아가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건 여긴 없어요. 다리에 들어오시고 아까는 헌관이 재배하셨죠? 이번엔 대축이와 재집사자가 배우로 나오세요. 헌관 앞으로 대축과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 기양 있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배우위하고 절하는 자리야 이 말이야. 국궁 재배 배흥배 평신. 여기가 이제 영단 내죠. 2차출. 가만히 계세요. 저 왼쪽부터 차례로 나가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밖으로. 왼쪽으로 나가세요. 이건 둘이 나가도 돼요. 이제 문 밖으로 다 끝나서 문 밖으로 나가도 돼요. 예필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례하고 차이는 절한번 하고 안 했죠. 그맨 끝에 하게 됩니다. 그럼 찬인하고 집례가 이 배후로 나갑니다. 이제
아주 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순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의가. 지금 몇 시? 아, 10시 3분 전. 11시. 헌관들이 제례를 모시기 위해서 집사 헌관이 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정 앞에 도열에 서는 모습입니다. 헌관은 아홉 사람이에요.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초나원, 정원 해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대종회 회장님이 오셔서 오후 행사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대로 빨리 진행하겠는데 이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문헌서원 대제를 올리겠습니다. 청회의 집례헌관급 제집사 호창소리 제집사자의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 호명 순서에 따라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헌관석 집사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문헌공 초나헌 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헌관 광호정친 아헌관 오산 임명재 문화원장님 정원 일섭정친 문화공 초원관 점택종친, 아헌 영수종친, 정원 영선종친, 문장공 초원 태섭종친, 아헌 인식종친, 정원 병환종친, 대축 재상종친, 집례 봉섭 전사 강훈 영철종친, 찬인 강천종친, 봉양 영기 광철 중훈종친, 봉작 태일 성호 영정종친, 전작 영기 광철 증훈종친, 사준 제도 도진설, 영정강 내의 진설을 책임진 분, 강민 정무부 부국장, 광일 정무부국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조헌관 재물 진설 점시흘 환출, 초원관은 재물 진서를 점검하시고 나오십시오. 지금 초원관이 가서 재물을 잘 차리고 제 자리에 잘 갖다 놓았나를 점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점시흘 하고 있습니다. 세분 진서를 살피자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대추 봉패비 충문 예 준소
치유 대축은 폐와 추분을 받들고 준서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집례 전사 찬인 선칠배위 재배평신 찬인하고 전사 집례는 배위석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제례를 선두에서 진행하는 집사, 전사, 찬인이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찬인인 초혼관, 아혼관, 종혼관 각 취위 찬인은 헌관의 자리를 마련해서 바로 세우십시오. 헌관 자료 안내하세요. 대추 찬인이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 대축은 찬인과 찬인에 다가가서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을 영의전에 안내하십시오. 찬인과 대축은. 영의전에. 영의전에 가시고. 개비점화 인계 보계 변도 환출 영정의 창을 여시고 영정의 커튼을 여시고 촛불을 점화하시고 뚜껑을 여는데 보계 변도 뚜껑을 엽니다. 보 기장 좁쌀 담은 뚜껑을 열어드리고 변도 환출 마른 것 젖은 것 넣은 예, 제기에 뚜껑을 열고 나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시고 지금 제물은 생식을 쓰고 있습니다. 혈식군자라고 해서 옛날에 나라의 높은 스승이시고 국가의 모시, 나라에서 모시는 옛 높은 어른들은
혈식 생식을 썼답니다. 그 전통 예제에 의해서 지금 생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혈식군자입니다. 혈식군자. 예, 저기 꼬마 제관들은 거기 뭘 자꾸 마시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좀 50분 동안 못 참아요? 자리에 가십시오. 그 제관들 여기서 내가 보이는데 그 자리로 가셔서 조용히 앉아서 여기 내 말을 듣고 여기 할아버지 오신데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판매는 안내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좀 앉아 주시죠. 앉아. 자리가 불편해도 앉아 주셔야지 서서 어른 맞이할 수 없죠. 찬인 진촌관지전 근구청 행사. 찬인은 총관 앞에 가서 오늘 행사 예의를 진행함을 청하십시오. 행전패례. 이제 오늘 행사 진행됨을 초원관에게 청했습니다. 이게 청회의 행사 끝났고 폐를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찬인인 초원관 예 관세위 관수세수홀. 찬인은 초원관 세 분을 안내해서 관수세수하십시오. 깨끗이 닦으십시오. 예,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괴. 문화공,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에 가 무릎 꿇으십시오. 지금 초원관이 세 분입니다.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세 분의 영의가 계시기 때문에 초원관 세 분이 들어가서 영의전회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봉양봉로에 준서 2부. 봉양봉로는 준서회가 쓰십시오. 봉양봉향합예 헌관지 우괴.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오른쪽에가 무릎을 꿇으세요. 봉향 봉로 향합 향로 받드는 분이 여섯 집사자가 지금 영광 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봉로 봉향로 예 헌관지 좌괴. 봉로는 헌관 왼쪽에 봉향은 헌관 오른쪽에 무릎 꿇으세요. 헌관 삼상향. 헌관은 향 세 꼬치를 분향하십시오. 봉향 봉로 강포귀
봉양 봉로는 자리로 돌아가서 쓰십시오. 향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왜 삼상행이나 제가 아는 책을 본 상식으로는 3자가 아주 상서로운 숫자랍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죠? 뭐 다른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삼상행을 지금 분양했습니다. 봉양봉로 강복의 봉양봉로는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조헌관 부복 흥 부복한 거 부복 자세 일어나시고 평신 소태계 조금 물러나서 무릎 꿇으세요. 뒤로 물러나서 대축 봉패비 예 헌관지 우괴 대축은 폐를 받들고 헌관 오른쪽에 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수헌관, 헌관수지, 헌패 패를 헌관에게 드리고 헌관 받아서 헌패하십시오. 헌패 예물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수대축, 대축수지, 영의전 저도 강복의 대축은 폐를 받아서 영혼장에 올리고 헌관 부복흥 평신 강복의 헌관은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헌관은 찬인인 헌관 취배위 찬인은 헌관을 배위로 안내하십시오. 찬이는 헌관 아홉 분을 배위로 안내하세요. 배위로. 배위가 안내하세요. 아홉 분 다 안내하세요. 배위로. 헌관급 제참재원 개재배 평신 지금 이제 사실 저 참신예입니다. 할아버지 혼령께 인사드리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우시지만 허리 아프시면 앉으셔도 좋고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서주세요. 일어서세요. 여기 영정각을 향해 서주세요. 헌관 집사자 재배 준비하세요. 야 국궁하고 공수하시고 배 배하세요. 절하세요. 절 이쪽에 절하세요. 참대 절하세요. 절 배 머리국에 절하세요. 참신예입니다. 참신예. 지금 인사드리는 거예요. 흥 굽히고 재배 두 번 하니까 배 흥 평신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관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이제 선조께 인사드렸습니다.
헌관 각 지위 헌관 자리로 안내하십시오. 야, 이제 패백 올리는 절차가 예를 행했습니다. 전패례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잔 올려드리는 헌장례가 있겠습니다. 행촌례 찬예인 촌관예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궤 찬이는 촌관을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을 안내하십시오. 세 분을 사존예 준소궤 사존 준소회가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봉작 전작의 준소회 봉작 전작은 준소 앞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봉작 취작 사수 사준 검역 짐주 봉작은 잔을 받들고 사주는 제주를 따르십시오. 준소에 와서 제주 마련한 맑은 술, 단술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그 술잔에 제주를 따라서 봉작이 옮기는 순서입니다. 전작의 헌관치좌궤 봉작 헌관지우궤 전작은 헌관 왼쪽에 봉작은 헌관 오른쪽에 가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도록 수헌관 헌관수지 헌작 봉작한테 헌관은 잔을 받아서 헌작하십시오. 헌작. 예. 헌작하시고 높이 들어서 헌작하고 그 잔을 전작한테 주십시오. 수전작 전작 수지 전후 서단체 1점 전작은 헌관한테 잔을 받아서 제쌍 후에 서단 1점에 올리십시오. 제1점 봉작 전작 강포귀 봉작 전작은 자리로 돌아오시고 대축 준소입 취축 예헌관 지좌 동향궤 대축은 준소에 들어가서 축을 받들고 헌관 왼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세 분 영위에 잔을 올리자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잔을 올리는데 기지사원 달리 여기 대제에서는
대개 잔을 맨 앞에 놓죠. 신위 앞에 놓는데 맨 저 헌관 앞에다 놓고 서쪽서부터 놉니다. 서쪽 서던 1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면 제일 오른쪽이죠. 그래서 바라봐서 상좌합니다. 좌측이 제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서단부터 차례로 잔을 올리게 됩니다. 초원관이 서단의 제1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축, 독축, 흘. 지금 이제 충문, 할아버지께 충문을 고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재관들은 영정각을 향해서 부복해 주세요. 엎드리세요. 모든 헌관 집사자 부복하세요. 독축하겠습니다. 여 부복해 주세요. 고개를 숙이시고 충문 내용을 들으시고 선조님의 옛날 생각을 하고 그 정신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동축 독축을 독축하십시오. 유세차 계사년 3월 병호사학 19일 갑자 33세선 강호 감소고 선조고 문헌공 조계하상 덕존 중이 의역경학 백세지사 근이 성패 예제자성 서품식 진명천 이 문화공 문장공 배상향 지금 한문으로 독축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풍습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한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충문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마침 오늘은 음력 3월 19일이고 후손 33세선 문헌공으로부터 33세입니다. 광호가 상가고합니다. 문헌공 할아버지께서는 친히 사학을 여시었으며 공장님과 같은 독보적 존경을 받으신 분이고 백세의 스승이시니 공경스러운 학문에 경탄하였고 때를 맞이하여 마땅히 예양을 올리게 되어 상가 예물과 생물 단수를 정성스럽게 가려서 함께 진상하옵나이다. 문화공 문장공 두 아드님과 함께 흠양하소서 이런 내용을 고에 올렸습니다. 헌관 부복 흥평신 찬인 인헌관 강복의 모든 재관은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헌관 부복 평신하고 찬인은 원 자리로 헌관을 안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선조 세 분 할아버지께 다 들으셨습니다. 이 충문 내용을. 이상으로서 첫 잔 올리는 예를 마쳤습니다. 이게 3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잔 올리는 아흔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인인 아흔관예 관수세수홀 찬인은 아흔관을 관수세수로 안내하고 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예,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 괴.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에 가 무릎 꿇으십시오. 봉작 전작에 준소회. 봉작 전작은 준소회가 무릎 꿇으세요. 봉작 치작 사준 금역 짐조. 봉작은 잔을 받들고 사준은 제주를 따르세요. 전자 헌관지 좌괴. 봉자 헌관지 우괴. 전작은 헌관 왼쪽에, 봉자는 헌관 오른쪽에가 무릎을 꿇으세요. 수 헌관, 헌관 수지 헌작 수 전작. 봉자는 헌관께 잔을 드리고, 헌관은 헌작한 다음 전작한테 잔을 넘기세요. 전작 수지 전우 서단 제2점. 전작은 이 잔을 받아서 서단 제2점에 올리십시오. 봉작 강포귀 전작 소태 이부 헌관 부보 흥평신. 헌관은 평신에 일어서고 봉작은 자리로 돌아가고 전작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서주세요. 찬인인 헌관 강포위. 찬인은 헌관을 자리로 안내하세요. 이제 두 번째 잔을 올렸는데 우리 여기 오신 전 종친이 함께 정성을 담아서 정중히 올렸습니다. 헌관만이 헌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후손 전부가 함께 정성을 담아서 올린 잔입니다. 예, 아헌예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 종헌예를 올리겠습니다. 행종헌예. 찬인인 총원관 예. 관세위 관수세수홀. 찬이는 총원관을 관세위로 안내해서 깨끗이 손을 닦으세요. 예.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 괴. 문헌공 문화공 문장공 영의전에가 무릎 꿇으시고 헌관은 전작 봉작에 준소괴. 봉작 전작은 준소에 무릎 꿇어요. 봉작 치작 사준 금역 침주. 봉작이 받든 잔에다 사주는 제주를 따르세요. 전자 헌관 지좌괴. 봉자 헌관 지우괴. 전자가 헌관 왼쪽에, 봉자가 헌관 오른쪽에 가 무릎 꿇으세요.
수헌관, 헌관, 수지, 헌작. 헌관은 이 잔을 받아서 헌작하십시오. 잔을 받들어 올리십시오. 수 전작, 전작, 수지, 전우, 서단, 제3점. 전작은 이 잔을 받아서 제3점에 올리십시오. 봉작, 항, 보구이, 전작, 소태, 이부, 헌관, 부보, 흥평신. 봉작은 자료 돌아오고 전작은 조금 뒤로 물러나 쓰시고 헌관은 평신하십시오. 이거 쓰시고 찬인인 헌관 강복의 전작 봉작 사준 강복의 찬인은 헌관을 총관을 안내하시고 원자료 안내하시고 봉작 전작 사진도 전내서 나와서 14자석으로 원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찬인인 제헌관 배위 찬인은 제헌관을 배위석으로 안내하십시오. 아홉 분 다 안내하세요. 여기는 기사와 조금 다른 점이 헌관이 헌작하고 배례를 안 합니다. 그게 다 나와서 헌관, 정헌관까지 아홉 분이 모여서 함께 재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헌관 재배 배하십시오. 국공패 흥 배 흥 평신 헌관 강보구의 자료 돌아가세요. 세 잔 올리는 예, 종원 예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음봉 예가 있습니다. 복주를 잡수 음봉 예가 있습니다. 찬인인 초혼관 예 음복의 서양회 초혼관 세 분을 찬인 안내해서 음복의 서쪽을 향해 무릎 꿇으세요. 대축 승요 작 삼기에 자포 삼기에 취자 진 초혼관 취자회 대축은 전내로 들어가서 세 분이니까 술잔도 세 잔, 포도 세 기를 넣어서 가져다가 초원관 오른쪽에 가 무릎을 꿇으세요. 전사 찬이는 협조해 주시 바랍니다. 대축 혼자서 세 분 용의전에 진설한 것을 가져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오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한 분이 하세요. 야, 축관 왼쪽에 가 무릎 꿇으세요. 축관 왼쪽에 찬인 안내하세요. 왼쪽에 무릎 꿇으시고 왼쪽으로. 전관 수지 음복주 초원관은 복주 음복하십시오. 초원관이 음복하는데 선녀님께 복을 가득 받는 겁니다. 우리 재관들도 함께 받는 겁니다.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허작 수축 대축 수지 전해 치우. 대축은 빈 잔을 전해 갖다가 원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철변도 소위 강폭의 지금 이제 음복이 끝났기 때문에 철상할 겁니다. 상을 물리기 때문에 그 차려놓은 걸 조금씩 옮겨놓습니다. 그게 철변도 소위 하는 겁니다. 잠깐 옮겨놓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강폭의 철변도 하고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촌관 부보 흥평신 안내하시고 촌관도 원자리로 돌아갑니다. 찬인인 촌관 강포위 찬인인 헌관 제집사 배위. 찬인은 제집사만 배위로 안내하시죠. 찬인 제집사만 배위 안내. 헌관 아니고 제집사 배위로 안내하세요. 아까는 참심례 선전님이 오셔서 오셨습니까? 인사드렸는데 이거 제사를 다 모셨습니다. 그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는 사신례입니다. 사신례. 어려서 제관들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고 헌관이야 참전 개재배 다 국공하시고 공수하세요. 배 다 하십시오. 배, 배, 흥, 배, 흥, 평신. 일어나서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후손들 절 잘 받으시고 가십니다. 온 자리에 돌아가세요. 이제 망녀예를 행하겠습니다. 망녀예는 충문폐를 불사르는 건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혼께서는 글을 쓴 것을 불살러서 하늘로 날려야 받아보신다니까 소재 이걸 태우는 이런 예입니다. 망녀예를 행하겠습니다. 찬인인 촌관예 망녀예 북향이부 촌과 찬이 총관을 안내해서 망녀위로 안내해서 북향이부 하십시오. 북향으로 서주세요. 세 분 다. 대축 진입 전내 봉축패 헌관 지전예. 대축은 전내 들어가서 전내 들어가서 대축과 패를 갖고 나오세요. 축과 패를 축과 패를 가지고 나오세요. 감분축 패헌관 축패를 가지고
헌관 앞에가 쓰세요? 그 문헌공 천관이 분축합니다. 감분축 폐헌관 대축 강복위 축문을 소재하십시오. 소재가 끝났으면 헌관 강보위 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세요. 대축과 헌관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망녀의 불태우는 장소에서 망녀대에서 충문패를 불살러 드렸습니다. 찬인 백예필 촌관 지전 찬인 촌관 앞에 다가가서 예필을 구하십시오. 헌관제 참전 이차출 대축 찬인 부입전내 폐비소와 강복위 대축과 찬인은 전내에 들어가서 영정문을 닫고 불을 꺼주십시오. 이제 집에선 주동문을 닫듯이 영정문을 닫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밝게 켜놓은 촛불도 꺼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입니다. 대축 이하 제 집사 배위 대축 이하 제 집사는 배위로 가시는 겁니다. 두 분이서 영의전 세 분의 영의전에 가서 모든 절차 진행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찬인 제집사 배우로 안내하십시오. 찬인. 이거 배우로 안내하시라고. 배우로 다 안내하시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니에요. 다. 우리는 아니고 이 집사만. 집사만. 예, 집사만. 그래 안내하세요. 자, 쓰시고 행사를 잘 마쳤다는 인사입니다. 국궁 공수 배 흥 배, 흥, 평신하세요. 이차출 자리에 돌아오시고 집례 전사 찬인 대위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제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곧 이어서 아마 대종의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환호를 크게 지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노래 한 곡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오세요. 393번, 367번, 46번. 348번, 106번, 159번, 327번입니다. 자, 나오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46번, 367번, 327번, 393번, 106번, 159번입니다. 저 뒤에 46번, 에? 367, 327 나왔고 159번 나왔고, 예. 106번, 393번. 뭐 또 찾았어? 돈 주니까 다 나와. 몇 번이세요? 106번이요? 예. 393번. 393번은 안 계신 겁니다. 101번. 101번이요. 101번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시 뽑습니다. 뛰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 이제 휴지가 이제 상품으로 나갔는데요. 한 제가 세 분 정도 더 뽑아서 저희 앞에 보면 현수막에 해주채씨 대종의 30년사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세 분만 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340번. 340번. 232번. 232번. 야, 이거는 1번. 1번. 첫 번째로 온 분이 그게 누굴까요? 1번. 232번, 340번, 1번.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식사 중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협소하고 복잡한 장소입니다만은 편안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주채씨 대종의 제31회 정기
종회 및 30년사 출판기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군 회장님께서 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해주시 대정회 제31회 정기총회와 30년사 출판 기념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우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형광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판에 우리 태국기가 뜰 겁니다. 영상팀, 그렇게 맞춰는 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의 제창을 주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를 기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및 작고하신 선조님들의 넋을 기르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편안하신 자세로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지방종회 회장님들은 제가 호명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은 다시 확인해서 2부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종회 회장이신 승근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승근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영철 고모님 모셨습니다. 광일 고모님 오셨습니다. 광훈 고모님 오셨습니다. 광훈 고모님 오셨습니다. 수년 회장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회장단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식 부회장님. 네. 승택 우리 부회장님. 승택 부회장님. 네. 형식 부회장님 가셨습니까? 재민 부회장님. 네. 공재 부회장님. 병환 부회장님. 봉석 부회장님. 병우 부회장님. 중국 부회장님. 재형 부회장님. 을선 부회장님. 인식 부회장님. 청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기수 부회장님. 영수 부회장님. 광식 부회장님. 우리 현진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향섭 자문위원님. 네. 다음은 오늘 대제나 종회에 참석해 주신 지방종회를 그냥 호명하는 걸로 참석하신 걸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랑공파 감창걸 후손종회, 자랑공파 참팔공종회, 자랑공파 구리종회, 현강공파 김포종회, 전안공파종회, 파주종친회, 판사공파종회, 사정공파종회, 문정공친회, 용인종친회, 승지공파 영덕종친회, 인천지회, 문정공 수란종회, 전안공 구림종회, 전안공 남천종회, 자랑공 영주종회, 결성종친회, 광천종친회, 의성종친회, 인천 광화 선원종회, 단양종친회, 해능공파 익산종회, 해능공파 일산종회, 간제공 병사공 불지문중, 자랑공 하성종회, 현강공파 강진종회, 현강공파 장평종회, 전안공파 음성 성산문중, 대령군파 당진송산회, 광주전남제 전남보성종회, 진사공 당진종회, 진사공파 문중, 송지공파 문중. 이상 보고 드리고 누락된 분은 확인된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신 종중을 표창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자랑공파 참판공 후손종의 대식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장 315호 회주체 시대종의 자랑공파 참판공 후손종의 기종에는 모든 종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릉서운 부지를 시사하여 오산 무릉서운 건립의 토대를 마련케 하는 등 대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기회를 하셨으며 투철한 상조 상문 정신으로 종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근본 대종의 제30일에 준을 맞이해서 한 번 더 큰 거금을 개척하여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취하고 대종의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회장 성군.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지금 이 참판공 후손 종에 대한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우리 문헌소원 부지가 원래 자랑공파 참판공 후손 종회의 땅이었습니다. 그 후손 종회에서 30여 년 전에 우리 대종회에다가 3,000평을 희사해 주셔서 여기다가 우리 문헌소원을 건립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회가 승승장구해서 발전해 오늘의 현주소까지 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문헌소원을 고이 간직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오산시의 발전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공원으로 책정이 되고 부득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여기가 문헌소원에 지었던 것을 헐고 이 3,000평의 대지값을 받아서 우리는 대종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신길동의 빌딩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우리 대종의 기여에 발전해 주신 참판공 후손들에게 오늘 또다시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써붙인 대로 5천만 원을 또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참판공에 대한 영원한 대종의 인상을 같이 협력으로 지내가는 우리들의 우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참판공 후손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뜻을 모이신 종인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 감사패를 드리게 된 겁니다. 배경 설명을 더 길게 하길 모르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순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한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참판공 후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종의 30년사 출판 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년 변찬 위원장이신 수년 종치님이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문헌공 대제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모이신 회주체시 종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근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문 회장단 임원들과
전국에서 모이신 종친 여러 어르신을 모시고 해주태시 대종의 3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기념사를 하게 되면 30년사 편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더없는 영광이고 감회 깊은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해주채 씨가 우리 해주채 씨 대종회가 정식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1982년 8월이었습니다. 마포 가든호텔에 모여 창립총회를 한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역사에 남길 만한 기록과 해고를 정리하여 후세에 남긴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종의 3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이같이 출판기념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1913년 2월 운영회의 결의를 거쳐 편찬위원 12분이 위촉되어 10여 차례의 회의와 지방 출장, 관계자 면담, 역사의 고증, 서류 검증을 거쳐 2013년 4월 오늘 드디어 930쪽에 이르는 방대한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0년사를 발간함으로 해서 문학계, 학계, 언론계 등의 새로운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종의 발전은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종재현의 뜻이 뭉쳐 하나로 결집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역대 회장단 임원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종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약되어야만이 발전의 심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가급적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기술하여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종회에서는 모든 대종회는 물론 소종회 그리고 회원 간의 역사, 개인과의 비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모두 파악하여 집대성 했지만은 현실 여건의 한계 때문에 전부 수록하지 못하였고 단지 대종회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고 향후 종인들의 관심과 대종의 방향의 틀을 잡아주는 데 그 의의를 두고 검토했습니다. 조상의 얼이 빛나고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유유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종지나 회보 등을 통해 종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해곡한데 이 방대한 양의 기록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향섭위원 그리고 장순 사무국장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 제이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 협조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향섭 편찬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향섭입니다. 1년 전에 대정 회장님으로부터 30년사 편찬을 해달라는 그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1년간 사업하는 중에 우리 문중의 문적을 모두 더듬어 보니까
참 우리 문중은 참 대단한 문중이다. 30년간의 일지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30년간의 행재정적인 예산 출납이 아주 빈틈없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간에 22,150분이 대종회에 성금을 내주셔서 그 돈으로 오늘까지 이 대종회가 살림을 꾸리면서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너무나 이 감사하고 또한 이런 문적을 빈틈없이 남긴 그 간사 그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30년 사의 책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예, 행사 내용 들어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 문적, 책을 발간하고 문화사업 한 사건이 건이 17건이 있는데 아주 내용들이 모두 충실하고 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한 이 930쪽에다가 또 한 20여 쪽의 그 광고 출연해 주셔서 경비 이 부담에도 아주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많은 분 중에서 협력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요. 책을 만들면서 최선의 종이와 그 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번 30년사 책을 쓰면서 이 백서 형태를 쓰면서 우리 대종회 종회 모든 분들께 우리 대종회가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검증받고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책으로서 갖춰지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 편창 저기 보건대 우리 이 대종회 30년사는 전국에 이만한 문적을 기록으로 남긴 문중은 없으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모든 분들이 많은 원고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성격상 여기 실지 못한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종회에 남겨서 다음에 종지나 다른 회보나 이런 데 실도록 하겠고 그 내용을 못 다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 기회는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라며 또 기타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공로자 표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년사 편찬에 수고하신 공로 표창을 하겠습니다. 먼저 307호 공로패 해주 최씨 대종의 30년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장 향섭 앞으로 나오십시오. 비종치는 대종의 30년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장으로 대종의 30년사의 기념비적인 백서를 춘추필법으로 정리하여 출간함으로 후세의 문중의 자긍심을 포양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간 문중문화사업에도 승조상문의 정신으로 솔선한 노고를 휴고함으로 하고자 출판기념에 지음하여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대종회장 성군. 다음은 공로패 제308호 사무국장 창순. 기종치는 대종의 사무국장 겸 대종의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대종의 30년사의 기념적인 백서를 춘추필법으로 정리하여 출간하였으므로 후세의 문중의 자긍심을 포양할 수 있으며 그간 문중문화사업에도 승조상문호 정신으로 솔선한 노고를 규감을 하고자 출판기점에 임하여 전 정중의 뜻을 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승군 회장.
다음은 감사패 봉섭 우리 부회장님 나오시죠. 감사장 316호 해주시지 대종의 부회장 봉섭 기종치는 대종의 30년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으로 깊이 있는 농거우 지필을 통하여 책자의 품격과 가치를 더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취하하며 출판 기념에 임하여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승군 대종회장 승군 다음은 현강공파 김포종의 강현씨 안 나오셨고 다음은 대리로 받으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감사장 317호 현강공파 김포종의 강현 기종치는 대종의 30년사 편찬함에 있어서 가까운 노력으로 깊이 있는 농고와 지필을 통하여 책자의 품격과 가치를 단층 높이는 데 기여했으므로 그 공로를 취하하며 출판 기념에 임하여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이 표를 드립니다. 2003년 대종회장 승군 다음은 강훈 고모님 강훈 고문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감사장 318호 해주 제시 대종의 고문 강훈 기종치는 대종의 30년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진실을 확인하고자 머남은 일본 전류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시어 선조님의 영정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모셔와 봉헌하는 등 승조상서의 정신으로 솔선수만 노고를 규감을 하고자 출판 기념에 임하여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종회장 성군 다음은 30년자 편찬에 큰 기여를 하신 공로자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환 부회장님 앞으로 오시죠. 감사장 322호 해주 제시 대종의 부회장 창환 기종치는 해주치 대종의 30년사를 출간함에 있어서 물심양면의 성원으로 도서발간에 큰 힘을 주셨기에 그 공로를 취하하며 출판기념에 지음하여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회장 승군 출판사에 많은 그 공로를 하신 일일이 아마 저 뭐야 감사장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행사 끝난 후에 사진을 같이 찍고 대표로 창환 부회장님이 수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호명만 드리겠습니다. 대종의 부회장 재풍, 대종의 부회장 최인범, 대종의 부회장 창환, 부제학공 후손종의 교류공파종의 현강공파종의 자랑공파종의 해능공파종의 자랑공파 목수당 후손의 자랑공파 참판공 후손의 생공공파 예천종의 대종의 고문 창호 대종의 고문 수련 대종의 부회장 남용 현강공파 강진종의 현강공파 김포종의 자랑공파 칠곡종의 자랑공파 문화분종 현강공파 내동종의 최정희 변호사
현강공파 내동정의 최병철 병원장, 대정의 부회장 재민, 대정의 부회장 인식, 대정의 부회장 기수, 사장공파 파재 인천계, 복사공파 정혜, 자랑공파 구리문종, 자랑공파 용인종혜, 자랑공파 김포 화성종혜, 진사공파 문경종혜, 진상공파 당신종혜, 진상공파 전안공파 수화공종혜, 전안공파 파주 만치공종혜, 전안공파 안성 불주공종혜, 이분들이 우리 삼위시연습회 잔에 많은 협찬을 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같이 사진 촬영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중 아까 저 인사에 빠뜨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화원부장 인사하셨고 해능군파 부여종친에 오셨습니다. 다음은 출판기념일 제31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면서 송구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큰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 해주시 대정회에 대한 성장 과정이 벌써 시작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완전한 성년이 됐고, 이 성년 됐다는 것은 우리 대정회 앞으로 갈 길이 이제 과거에 지쳐버리고 왔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과감한 출발을 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30년산을 편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체적인 윤곽이 여러분들의 수고하신 보람이 너무나 역력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이 30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우리 종인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지금 이 30년사를 편찬하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30년사 편찬의 모든 소요 비용은 5천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대 우리 수석 부회장이 호명한 각 종파에 대한 이름을 보면은 이 모든 분들이 찬조하신 그 금액이 약 4천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액 문제로 해서 걱정을 하던 저로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소화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이 책을 약 9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이지만은 이거를 2,000부를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2,000부를 치더라도 한 권에 약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출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인들의 정성과 성의로서 이 30년사를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돈 만 원으로 여러분에게 보급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정회의 장례를 위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30년사를 보면 간간이 나오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우리 해주시 종인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조상들에 대한 모든 어를 한꺼번에 읽어가는 기록으로 하는, 후진들에게 육성 자료로 주는
모든 기록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큰 성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이 모든 분들이 베풀어 주신 이 성원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광고 하나하나 여러 번의 습독으로 뜯어보시면서 감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30년사를 발간하면서 마포 가든에 15명이 모여서 대정회의 창립을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이 대정회의 현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성성과 성의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선조님들의 우리 후손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뜨겁게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요새 늘 날씨도 좋지 않지만은 오늘따라 비조차 끊쳐지고 여기 오시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리던 모든 불편하신 우리 조인들에게 깨끗이 어제부터 몸이 나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조상들에 대한 마음을 더 한층 우리가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감사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듣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상을 모시는 저희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이 대정회에 가는 길을 이어받을 때에 이 대정회에 온 모든 역사와 사적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우리 후손들이 보여면 보일수록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모든 업적을 대대손손이 잘 전파해 나가는 큰 기둥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오늘 제가 느낀 거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 숭배에 대한 싹을 트게 하는 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요당부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날만은 우리 전 종인이 전 후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정의 대제날이 되도록 다 같이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성의가 우리 대정의 앞날에 큰 힘과 역군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및 감사 재무보고 현황은 종지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지님 여러분 행사 진행 중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종의 임원 및 집행부 개편에 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종지인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종침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대종의 응원 발전과 종지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명을 받은 우리 영철 종지님이 행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우리 사무총장 앞으로 나오시고 서세요. 이번에 제가 대정회장을 재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벌써 저도 대정회를 맡아서 벌써 시간이 얼마나 가지도 않았는데 2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재선하는 그 순서를 밟게 돼서 여러분들이 소원 속에서 다시 대정회를 집행하는 것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조상님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종의 발전에 더 한층 활력을 넣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다시 제가 회장을 다시 맡으면서 그동안 수고하시던 모든 분들에게 이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무총장을 맡았던 우리 창섭 우리 사무총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정의 모든 발전에 도안청 한 축이 되달라는 염원을 드렸고 그 후에 그 후임으로 먼저 참 사무부총장으로 있던 영철 우리 종친을 사무총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회장으로 수석부회장으로 모셨던 우리 수년 부회장님은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종사에 대한 모든 그 각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종회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그 노력의 길로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의 자료를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변천된 많은 그 주기를 통해서 우리 대정의 발전이 더하층 성장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대정의 제2기의 출범을 앞서면서 우리 대정회가 앞으로 가야 할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대정회 창건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령, 정성과 성의가 이 가는 진군 앞에 다 같이 협력의 동반자가 되시고 그 동반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다 같이 제2의 대정회 건설에 역군이 되시는 동참자로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지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응원해 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개진해 가면서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가는 길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는 저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리지 못했지만은 달력을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그 달력이 우리 대정회 발전의 큰 매개체의 선전물이 돼서 타 종인들이 와서 우리 달력을 보고 해이초 씨에 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명명하는 인상의 표적이 되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금년 이내 또 한 번 가는 길이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대정의 창건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촉매제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한 인사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고이 큰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부임한 우리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좌랑공파 32세손 영철입니다. 대정에 몸담은 지 10여 년이 넘어서 사무부총장을 6년간 맡았었는데 순서에 의해서 사무총장님을 사무총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대정회장님을 비롯해서 고모님, 어른들을 모시고 대정의 미력 하나마나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라. 그러면 업무 보고 및 감사 재무 보고는 여러분한테 보여준 유인물로 가르몬 걸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해주채 씨를 빛내고 공로가 크신 분에 대한 표창 순서가 있겠습니다. 표창패로 효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제24호
효행 부분 효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14번지 진명숙 우리 종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상기인은 해룡군파 32세 창옥 종친의 부인으로서 1986년 결혼 초 병환 중인 시 조모를 6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셔 돌아가신 후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여 낭산 면민의 옛날에 효부상이 상신되었으나 시어머니가 계시다며 이를 굳고 사양하므로 또 한 번의 주변의 칭찬이 이어졌으며 이후 어려운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병환을 돌보며 2012년 시어머니가 작곡기 전까지 병 간호에 혼신을 다했은 바 그 지극정성이 온 문중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자자하여 타의 귀감이 된다는 문중의 추천으로 전국 종친의 이름으로 효행을 표창하고 부상을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시지 대종의 회장 승군 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로패 고문이신 순현 고문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현 고문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공로패 제309호 해주치시 대종의 고문 순현 귀종치는 해주치시 대종의 수석 부회장으로서 8년간 대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대종의 30년사 편찬위원장으로서 책자 발간에도 심혈을 기울여 해주치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하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는 전 종중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체시 대중의 회장 승군 자 공로패 수석부회장 창섭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공로패 제310호 해주체시 대종의 수석부회장 창섭 귀종치는 해주체시 대종의 사무총장으로 8년간 집행부를 이끌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해주체시 대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철한 숭조상문 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는 전 종중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체시 대종의 회장 승군 다음은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양주문중의 고문 승덕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 감사패 제311호 해주체시 대종의 고문 승덕 귀종치는 대종의 운영위원 및 부회장으로 16년 이상 근속하면서 투철한 숭조상문 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는 전 종중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채씨 대정의 회장 승군. 자, 운영위원 광성 종친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패 제312호 해주채씨 대종의 운영위원 광성. 귀종치는 대종의 운영위원으로 16년 이상 근속하면서 투철한 숭조상문 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는 전 종중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채씨 대종의 회장 승군. 자, 상현 종친 오셨습니까? 운영위원 상현. 그러면 축하패를 드리겠습니다. 현감공파 33세 훈. 현감공파 33세 훈. 자, 축하패 제300호 현강공파 33세 훈. 귀종치는 그간 각고의 노력과 형설의 공으로 2012년 2월 22일 영예의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큰 영달을 바라는 전 종중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28일 해주채씨 대종의 회장 승군. 자, 표창 및 상패는 이곳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점심 식사는 앉은 자리에서 배분되오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식사를 배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오신 우리 창호 고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창호 고문께서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정기 총회 및 상패를 기타상 없어? 기타상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회의 선언을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저는 일단 하고 기타상 없습니다. 회장님 회의 선언을 해주시죠. 기타 다른 종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동안 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정회에 뭔가 건의하는 좋은 말씀이 계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타사항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에서 총회를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종인들과 접촉하는 기회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 해주채씨 대정회나 우리 해주채씨 종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적인 의견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에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대정회 뭐 전 종인들이 모인 이 장소에 오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 대정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뜻을 최대한도로 모든 것을 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오셨다면은
우리 종회에 대한 의견은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그냥 오신 것이 아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세요. 아,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기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 대종의 모든 문제에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발굴해서 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0일에 해주채시 대종회 정기총회를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